수박에다가 네, 스타를 그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장식한 이 얼룩 부분 있죠? 여기가 김치 국물을 떨어뜨려서 만든 부분이에요.
마음대로 부어주세요. 좋아요, 좋아요. 기대할 수 있을까? 네,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에스파의 카리나. 카리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형상을 살짝 손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.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도깨비불을 이렇게 손 안에 넣은 그런 컨셉입니다. 김을 포기 안 하고 계속 그리길 잘했다. 고마운 수박입니다. 다양한 도전.